기장군 일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골프장 건립 당시 협약에 따라 매년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해온 주민복지기금 1억 5천만 원을 계속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이 협약서 내용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드 시시 측은 지급 기한 등 협약서 일부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구체적인 기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증빙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